디테일링을 하는 프로 디테일러는 기본적으로 정리전도를 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헤이디케이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유리막 코팅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유리막 코팅을 하려고 시공점들 가격을 알아보다 보면 너무 많잖아요. 시공점들도 너무 많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가격의 유리막 코팅을 시공을 해야지 합리적인 가격에 잘 한 것인지, 아니면 유리막 코팅 시공점을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나름대로의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아본 가격에 의하면은 여러분들이 유리막 코팅을 하려고 하면은 그 디테일링 샵은 당연히 광택도 하고 있습니다. 폴리싱도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디테일링 샵에서 광택 시공하는데 시공 비용이 보통 40에서 60만 원 정도 해요. 유리막 코팅 같은 경우에는 천차만별이에요. 40에서 120만 원까지도 있습니다. 더 비싼 데는 막 200만 원 이렇게 넘어가기도 해요. 저희가 일반적인 가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택하고 유리막 코팅하고 합쳐서 패키지 형식으로도 합니다. 이게 한 80에서 170만 원 정도 사이예요. 여러분들이 차를 한 1년 정도 이상 주행을 하다가 주행하는 중간에 이제 광택하고 유리막 코팅을 같이 맡기는 경우도 있고, 신차 같은 경우에는 광택은 안 하고 유리막 코팅만 거의 시공을 합니다. 서비스로 이렇게 조금 흠집 있는 것들은 광택으로 잡아준 다음에 유리막 코팅을 하긴 해요. 자, 그럼 광택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광택 40에서 60만 원 사이. 이거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중형차 기준이에요. 지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에서 대형차로 넘어가면은 이게 이제 한 10에서 20만 원씩 플러스가 되고, SUV로 올라가면 또 거기서 10에서 20만 원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럼 중형차 기준 광택 40에서 60만 원이면은 어떤 가게가 과연 광택을 잘 하는가, 그리고 어떤 가게가 유리막 코팅 시공 비용이 40에서 무려 120만 원까지 있는데 어떤 가게가 잘 하는가. 여러분, 디테일링 안에 폴리싱, 광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광택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는, 물론 광택의 경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매우 중요하고, 그 사람이 최소한 광택 시공을 해본 차량이 100대 이상이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이런 것 같다는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그 광택협회 같은 데서 하는 전시회 같은 거 할 때 광택 대회도 열어요. 폴리싱 대회. 그런 데서 뭐 수상하고 안 하고, 그리고 현재 디테일링 샵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 그 분이 폴리싱을 누구한테 이제 배웠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전에 리플렉션 채널에서도 인터뷰로 나왔던 굉장히 유명한 모토쿠마님도 계시고, 송파 쪽에서 하고 계시는 로시님도 있고요. 강원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동해광택이었나? 그분들 보면은 각 전국에 유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배웠는지, 아니면 그분한테 직접 시공을 맡기시던지 이런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디테일링 샵들은 인스타그램을 운영을 하거나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디테일링 샵, 집 주변이 됐든 어디가 됐든 소개를 받았던 그쪽을 갖다가 검색을 해봐가지고 좀 꼼꼼히 보세요. 여러분들 어차피 맡기는 게 뭐 40만원, 60만원 하면은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좀 알아보다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작업을 얼만큼 꼼꼼하게 하는지가 잘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은 단순히 작업 결과물만 좋은 것 뿐만이 아니라 디테일링을 하는 프로 디테일러는 기본적으로 정리전도를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디테일링 프로세스에서 모든 거를 다 꼼꼼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매장이 깨끗하게 청결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제품 같은 거는 뭐 저희처럼 나열을 잘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정리벽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를 봄으로써 아, 그 사람이 내가 맡겼을 때 시공을 굉장히 꼼꼼하게 해주겠구나 라는 거를 좀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판단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한테 차를 맡겼을 때 시공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봐야 돼요. 한 사람이 혼자서 운영하는 1인 샵에서 중형차 기준으로 폴리싱을 할 때 반나절 만에 끝낸다, 이거는 물론 판단하에 그렇게 끝낼 때도 있지만, 1년 이상 운행한 차량, 관리가 잘 안 된 차량을 갖다가 광택을 했을 때 일단 커팅이란 걸 해야 돼요. 연말에 아주 깎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폴리싱, 면을 고르게 잡는 작업을 한 다음에 마무리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 2단계로 하던 3단계로 하던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혼자서 하는데 반나절 만에 끝낸다, 그러면 이거 뭔가 중간에 생략하고선 다 끝냈다는 얘기가 되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작업할 때 두 명에서 작업을 하는데, 일단 광택을 하려면 그 전에 뭐 프리워시도 하고 본세차도 하고 기존에 있는 오염물도 없애고 클린 작업하고 마스킹까지 하고 나서 폴리싱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2인에서 작업할 때도 1박 2일이 걸려요. 그런데 폴리싱 작업을 갖다 의뢰를 했는데 자기는 뭐 엄청난 빠른 속도로 갖다 해가지고 뭐 반나절 만에 끝낸다. 이거는 약간 좀 이상한 거죠. 뭔가 빠지지 않았나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폴리싱, 광택을 맡길 때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 한 세 가지 정도가 돼요. 실력은 어떻게 검증이 됐는지, 누구한테 배웠는지, 어디서 수상 경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봐야 될 게 이 사람이 얼마나 꼼꼼한지, 매장 관리는 얼마나 잘 하는지, 뭐 제품들 같은 거는 얼만큼 잘 배열을 하는지, 청결은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디테일링하는 과정도 꼼꼼하다는 걸 좀 검증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여러분들이 폴리싱을 의뢰를 했는데 시공 시간이 너무 짧다. 그럼 이것도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리막 코팅. 유리막 코팅도 시공 가격이 40에서 120만원. 이거는 범위가 더 넓죠. 이렇게 더 넓은 이유가 전문가용으로 판매하는 유리막 코팅제 가격 자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여러분들이 시공점에다 유리막 코팅을 갖다 의뢰를 할 때 보험 청구가 가능한 보증서를 발급을 해주는지를 갖다가 꼭 물어보세요. 디테일링샵에다가 유리막 코팅을 의뢰를 하면은 한 가지 가격의 제품만 있는 게 아니라 제품이 여러 가지 있는 경우에 유리막 코팅 시공 비용도 여러 가지로 나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공 받고 싶은 디테일링샵에다가 유리막 코팅, 거기서 시공하는 제품별에 대한 장단점을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제가 지금 뭐 이렇게 딱 속 시원하게 얼마짜리가 굉장히 합리적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되게 애매해요. 이거는 좀 양해를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정 알아볼 만한 시간도 없고 귀찮다 하면은 동호회나 그런 데서 추천해주는 샵에 가가지고 시공을 받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 사람들을 거쳐가지고 검증된 디테일링 샵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폴리싱이나 유리막 코팅을 잘못 시공받으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 폴리싱이라는 것 자체가 도장면을 깎는 작업이에요. 흠집 난 깊이만큼 깎아요. 그래서 그 흠집을 보이지 않게 하는 작업인데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깎게 되면은 다음번에 폴리싱, 광택을 맡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숙련된 전문가한테 폴리싱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유리막 코팅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에서 전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오염물이 완벽하게 제거가 안된 상태에서 유리막 코팅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거 발견했을 때 유리막 코팅을 새로 폴리싱으로 깎아내야 돼요. 나중에 컴플레인하면 다시 재시공 받을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또 가야 되고 시간 낭비되잖아요. 그래서 광택이나 유리막 코팅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숙련되고 꼼꼼한 사람한테 받는 게 매우 중요하다. 오늘은 간단하게 대략적인 폴리싱, 그 다음에 유리막 코팅, 여러분들이 시공 받을 때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대략 중형차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폴리싱하고 유리막 코팅을 잘못 시공 받았을 때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유리막 코팅, 폴리싱 두 가지 다 시공 비용이 만만치 않은 서비스를 갖다가 이제 의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알아볼 때 너무 대충 알아보시지 말고 좀 꼼꼼하게 알아보고 시공을 의뢰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럼 다음번에도 세차와 디테일링이 여러분들의 즐거운 취미가 될 수 있도록 저희는 또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